바로 계란지단을 한번 해볼 텐데요. 기름 한 방울 넣지 않고 계란지단을 했는데 사실 여기 흠집이 있다면 계란지단 네. 물이 묻어가지고 찍히게 되잖아요.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슬쩍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 잡고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이게 가능해요. 이게 가능해요. 자, 고객님 얼른 들어오세요. 네? 이 빨간색 프라이팬이 몇 개? 오늘은 무조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빨간색 프라이팬 역시 28cm로 두 개를 가져가실 수 있고요. 네? 거기에 궁중팬도 역시 두 개를 드릴 텐데 어머님, 소스가 자꾸 눌러붙어요. 칠리 소스 보세요. 양념이 춤추듯이 떨어지는 거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네? 자, 이 궁중팬도 역시 두 개. 보세요. 소스를 넣었어요. 소스도 넣었어요. 거기에 스텐조리 도구 제가 마음껏 쓰는데 옆면에 눌러붙지 않고 이렇게 또르르 흐르는 거 보셨죠? 요거 네? 설거지하실 때도 뜨거운 물에 고객님 불리실 필요 없이 보세요. 쭉 따라내고. 따라내시고 자 지금부터 설거지할 거예요. 설거지가 별 게 아니에요. 그냥 키친타올 물에 묻혀가지고 쓱쓱쓱 한 번 더 싹 해서 가장자리 싹 닦아내면 끝. 끝. 다음 요리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죠. 이 궁중팬도 역시 원 플러스 원. 두 개 없네. 챙겨드리겠습니다. 자, 거기에다가 네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그릴팬이에요. 그릴팬인데 그릴팬 확인시켜드릴게요. 네. 그릴 문양 그대로 있어요. 그래서 스테이크나 생선 하실 때도 너무 좋으실 거예요. 요거 요대로 싹 해서 역시 강한 거 보여드립니다. 와. 불쇼.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. 각종 채소들. 얹으시고요.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뒤집으면 돼요. 하나 둘, 셋. 그릴선까지. 그릴선이 있다 보니까 모양도 와 네. 그럴싸하지만요. 그 안에 육즙을 꽉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맛도 좋아요. 거기다가 소스 싹 하시고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못하셨던 이유가 소스가 쉽게 타고 바닥에 눌러붙기 때문이잖아요. 네. 보시면 이렇게. 소스가 춤을 추는 거 보셨죠? 네. 아까 썼던 양념했던 그 행주예요. 근데 그 부분을 싹 한번 닦아내 보세요. 묻은 거 없이 바로 네. 이게 되죠. 거기에다가 유리 뚜껑도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드리니까 소스 튀지 않도록 뚜껑 싹 닫아두시면 됩니다. 자 지금 보시는 그릴팬도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 네. 챙겨드립니다. 가장 많이 쓰는 것들만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 챙겨드린 날이니까요. 이런 네. 날을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 어머님 전구성을 다 써보실 수 있어요. 써보시고 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 반품 환불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이 조건은 2016년도에 이제 더 이상 없을 없어요. 조건이에요. 이제 마지막의 조건입니다. 오늘 물량 확보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.